마르그리트 듀라스의 글. 집안에서 우리는 혼자다. 집 밖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집 안에서는 혼자다. 공원에서라면 새들이 있고 고양이들이 있다. 어떨 땐 다람쥐도 있고 흰 족제비도 있다. 공원에서는 혼자가 아니다. 하지만 집안에서는 때로 길 잃은 느낌이 들 정도로 혼자다. 그렇게 집에 있은 지 10년째다. 혼자. 책을 쓰기 위해서였다.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처럼 작가였음을 알게 해준 책들을 쓰기 위해서였다. 그 시간이 어땠는가? 어떻게 말해야 할까?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노플루 샤토의 고독은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이다. 그리고 나를 위해서였다. 그리고 또한 가지. 나는 오로지 이집 안에서만 혼자라는 점이다. 글을 쓰기 위해서, 이전까지 써온 것과 다르게 쓰기 위해서였다.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, 한 번도 마음먹어본 적이 없는, 그 누구도 마음먹어본 적 없는 그런 책들을 쓰기 위해서였다. 나는 이 집에서 로울베스타인의 환희와 부영사를 썼다. 그 뒤에 다른 책들도 썼다.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 자신과 나의 글쓰기. 그렇게 단 둘이었다. 그렇게 거의 10년을 살았다. 아니, 정확히는 모르겠다. 글을 쓰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는지 헤아린 적이 거의 없다. 사실,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헤아려 본 적이 별로 없다. 로베르 앙뗄모와 그 여동생 마리 루이지를 기다리는 동안은 시간을 헤아렸다. 그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헤아리지 않았다. 글쓰기의 고독은 그것 없이는 글이 만들어지지 않는 혹은 더 써야 할 것을 찾느라 피 흘리며 부스러지고 마는 그런 것이다. 글이 피를 잃으면 쓴 사람마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. 무엇보다 말로 불러주고 비서가 타이핑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솜씨 좋은 비서라 해도 절대 안 된다. 편집자가 읽어보도록 하는 것도 그 단계에서는 절대 안 된다. 책을 쓰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한다. 그러니까 고독해야 한다. 저자의 고독, 글의 고독. 자신을 둘러싼 침묵이 무엇인지 자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. 집안에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루가 흘러가는 매 시간,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든 켜놓은 전등 불빛이든 어느 빛에서나, 정말로 그래야 한다. 몸이 처한 그러한 실제의 고독, 그것은 침범할 수 없는 글의 고독이 된다. 이 말은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다. 처음 고독 속에 칩거하던 그 시기에 이미 내가 해야 할 일은 글을 쓰는 것임을 깨달았다. 레몽 크노가 확인해 주기도 했다. 그는 단 한마디로 말했다. 다른 거다 관두고 써요. 쓰다. 내 삶을 채운 그리고 내 삶을 매혹시킨 유일한 것, 나는 그것을 했다. 쓰기는 단 한순간도 날 떠나지 않았다. 고독은 만들어진 상태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. 고독은 만드는 것이다. 아니, 저절로 만들어진다. 나는 그렇게 했다.
이곳에 혼자 있어야 한다고, 책을 쓰기 위해서 혼자여야 한다고 결심했다. 그랬다. 이 집에서 혼자였다.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다. 물론 두렵기도 했다. 하지만 이 집을 사랑하게 되었다. 이 집은 글쓰기의 집이 되었다. 나의 책들은 이 집에서 나온다. 넓은 정원 그곳의 빛에서 나온다. 그리고 연못의 가로등 불빛에서 나온다. 지금 말한 이것을 쓰기까지 20년이 걸렸다.